성산 일출봉에서 배로 15분 거리. 그곳에 우도가 있다. 일명 우두봉이라고 불리는 쇠머리 오름은 우도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 우도는 제주에 딸린 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손꼽힌다. 15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우도에는 주민 1,700여 명이 산다. 농지에서는 마늘과 땅콩 재배가 주업이다. 우도 사람들에게 바다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지금도 물일을 하는 해녀가 약 400여 명. 여성들 가운데 절반이 해녀일 정도로 제주에서 해녀가 많은 곳이다. 우도 앞바다는 해조류가 잘 발달해 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홍조류에 속하는 우뭇가사리 수확이다. 이곳에서 나는 우뭇가사리는 그 품질을 최고로 친다. 우도 바다에서 채취한 우뭇가사리는 모두 일본에 수출돼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우도 사람들은 해변을 해초를 말리는 장소로 이용한다. 해초를 말리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차지한 모래밭. 이 모래밭의 또 다른 주인은 바로 흰 물대새들이다. 해초가 많은 모래밭은 먹이가 풍부해 물대새에게 가장 좋은 서식지다. 전에는 예. 그 물생이라고 해. 이런 물가에 뭐 주워 먹고 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전 많이 없어. 올해 이곳에서 발견된 흰물대새는 불과 10여 마리. 우도에서는 흰물대새의 산란기가 육지보다 늦다. 6월 중순. 우도에서는 흰물대새의 짝짓기 철이다. 이미 짝짓기를 끝내고 둥지를 튼 새도 있다. 흰 물대새 둥지는 모래밭이다. 모래 색깔과 비슷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흰물대새. 흰물대새는 우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 우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작년 가을에 심은 보리도 육지보다 한 달이나 늦어서야 수확기를 맞았다. 소가 바다에 누운 형상을 하고 있는 우도. 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해발 130m에 이르는 이곳 쇠머리 오름이다.
바다와 맞닿은 우두봉은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다. 쇠머리 오름 아래 절벽, 일명 돌칸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새들의 영역이다. 절벽 끝. 위태로워 보이는 이곳에 언제나 자리를 잡는 새가 있다. 천연기념물 323호로 지정된 매다. 우도에서 매는 맹금류 가운데 최고 강자다. 매는 이 절벽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다. 알을 깨고 나온 지 채 일주일이 안 된 새끼다. 새끼는 모두 네 마리. 어미는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매가 살고 있는 절벽 아래는 또 다른 새가 살고 있다. 바다에 사는 외가리과의 새. 바로 흑로다. 흑로는 남부연안의 무인도와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볼 수 있는 텃새다. 단독 생활을 하는 흑로는 번식기가 되면 암수 한 쌍이 함께 생활한다. 흑로는 이곳에 둥지를 지을 계획이다. 둥지의 재료는 해변에서 구한 나뭇가지다. 둥지 하나를 지으려면 이렇게 수백 번을 오가야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둥지를 트는 흑로는 번식기 생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귀한 새다. 흑로는 보통 서너 개 정도 알을 낳는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절벽은 흑로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번식기 이곳에서 발견된 흑로는 6쌍 정도. 이곳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흑로의 마지막 서식지 가운데 하나다. 새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섬 우도. 여름철 우도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성산에서 우도를 오가는 배는 하루에 12번. 여름 성수기에는 배를 수시로 운항하면서 하루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우도를 찾는다.
절벽과 해안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우도는 천혜의 관광지다. 특히 이곳 해안 절벽은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바람과 파도에 깎인 쇠머리 오름 해안의 절벽. 바위는 얇은 종이를 쌓아놓은 듯 층을 이루고 있다. 얇은 층은 수분이 풍부해서 식물이 잘 자란다. 층을 이룬 절벽 주변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구멍이 나 있다. 이 절벽에는 우도 생성의 비밀이 숨어있다. 화산재는 그 수성 화산재죠. 즉 지하수가 끓어서 지폐에 흘러넘치면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퇴조감인데요. 여러분이 팥죽을 끓다가 온도가 굉장히 팥죽이 올라가면 서슬 흘러넘치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넘치면 끓는 물이 흘러넘치면서 자곡자곡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층리가 이 판상의 모습을 층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층리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생성된 쇠머리 오름. 그 아래 있는 겉몰래 해변은 화산 폭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검은 모래라는 뜻의 제주 방언인 겉몰래 해변. 이 모래가 바로 화산재다. 화산 폭발로 생긴 지형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모래는 우도에서도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겉몰래 해변에는 바다로 난 동굴이 있다. 고래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동안경 굴이다. 동안경 굴은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해식 동굴이다. 만조 때는 바다가, 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동안경 굴. 약 140m에 이르는 이 동굴은 우도 명물 가운데 하나다. 동굴로 이어진 절벽 아래 바닷속은 수심이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다. 협곡은 고기들의 은신처다. 이곳은 특히 산호가 발달해 있다. 일명 백송이라고 불리는 하얀 산호는 바다에 눈이 온 듯 눈부시다. 산호는 달팽이들의 산란장이 되기도 한다. 갯민숭 달팽이는 지금 한창 산란 중이다. 거북복은 산호를 은신처로 삼았다.
산호가 발달해 있는 이곳 청정 해역은 도움을 비롯한 각종 어류가 풍부하다. 여름 한철 쇠머리 오름 앞바다는 자리돔잡이가 한창이다. 자리돔잡이 그물은 바다에 천을 펼치듯 친다. 무리를 지어다니는 자리돔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물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된다. 자리돔잡이가 절정에 이른 7월 초. 쇠머리 오름 앞바다는 우도 사람들에게 축복이다. 쇠머리 오름 아래 절벽에 둥지를 튼 흑노. 새끼는 4주 만에 알에서 깨어난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는 더 바빠진다. 어미는 먹이 사냥이 한창이다. 먹이를 구한 어미는 둥지로 바로 가지 않는다. 둥지 근처 바위에서 주변을 살핀다. 어미 특유의 조심성이다. 어미는 교대로 새끼를 돌본다. 새끼들은 어미 목 안에 들어있는 먹이를 빼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어미의 목과 부리를 자극한다. 새끼 네 마리를 키우기란 결코 만만치 않다. 어미는 하루 종일 먹이 사냥에 전념해야 한다. 사람이나 천적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는 동안은 새끼들도 안전하다. 새들이 사는 절벽 위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는 쇠머리 오름. 사람들은 이곳이 새들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오늘도 매는 이 절벽 끝에서 둥지를 지키고 있다. 벼랑 끝에 있는 새끼 매 네 마리는 그동안 털이 많이 자랐다.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남짓. 새끼들이 날기 전까지는 아직 어미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어미가 할 일은 부지런히 새끼들을 먹이는 일이다. 그러나 먹이 사냥이 쉽지는 않다.
이번에는 실패다. 매가 먹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약 10%. 그러나 새끼를 기르는 어미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새끼는 먹이를 먹는 양에 따라 몸집도 차이가 난다. 어미는 이번에도 수차례 실패 끝에 기어이 사냥에 성공했다.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은 어미는 새끼들이 먹기 좋게 미리 먹이를 다듬는다. 몸집이 큰 새끼는 어느새 둥지 아래로 내려와 있다. 먹이를 물고 온 어미를 보고 작은 새끼는 둥지 위에서 애타게 어미를 찾기만 한다. 그러나 어미는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내려온 새끼에게만 먹이를 준다. 여름밤, 한치잡이 배가 칠흑 같은 우도 앞바다를 비춘다. 한치잡이는 낚싯줄을 이용한다. 불빛을 찾아 새도 사냥에 나섰다. 한치잡이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된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섬 우도. 그러나 최근 그 균형이 깨지고 있다. 산호사 해수욕장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 해변을 뒤덮은 모래는 산호 부스러기로 알려져 있다. 산호초가 산호가 그냥 파도에 부서지가지고 이런 해변가 보기는 힘들거든요. 앞이 앞바다이고 산호초가 있대요. 산호가 이거 파도 치면은 파도 부서지가지고 이렇게 모래알 같이 부서진다고 했어요. 산호사 해수욕장 앞바다는 산호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취재팀은 전문가와 함께 수중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산호가 있다고 알려진 산호사 해수욕장 앞바다. 바닷속에는 넘미역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봄에는 홍조류인 우뭇가사리가 자라는 곳이기도 하다. 바닥에는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가 흩어져 있다.
산호 군락은 보이지 않는다. 물살 때문에 바닥에 누워 자라는 넘미역. 그런데 넘미역은 바로 이 돌멩이의 뿌리를 박은 채 자라고 있다. 이 돌멩이와 넘미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엽채가 넓적한 넘미역이라고 하는 종류가 이제 큰 개체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주 바다에 많은 감태 같은 경우 실제 단단한 바위나 단단한 돌멩이 등에 붙는 데 반해서 이 넘미역은 굉장히 엽채가 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산호사 덩어리를 붙잡고 이 바닷속에 자라고 있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왜 작은 산호사 덩어리에 넘미역이 살고 단단한 바위에는 같은 수심층에서 단단한 바위에는 감태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시사해 주냐면 넘미역과 이 산호조류 덩어리가 약간의 서로 어떤 생태적으로 협조 관계에 있다. 이 돌멩이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취재팀은 강원대 우경식 교수와 함께 이 돌멩이의 성분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먼저 돌의 단면을 잘라 박편을 만든 다음 현미경을 통해 단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돌은 산호가 아니라 홍조류가 들어있는 홍조 단계로 드러났다. 이 홍조 단계는 산호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다. 산호의 경우에는 단면에 동그란 입자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홍조 단계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그 비밀은 넘미역과 함께 봄에 이곳에서 자라는 우뭇가사리와 같은 홍조류에 있다. 바로 홍조류의 포자가 만들어낸 돌이다. 이 우도에 나타나는 홍조 단계는 이것이 어떤 조그만 핵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굴러다니면서 자라다 보니까 아주 작은 그런 밀리미터 사이즈부터 지금 거의 뭐 20cm, 10cm 되는 그런 큰 그런 크기까지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굴러다니면서 자라는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귀한 그러한 형태로 생각이 돼요. 이곳 해변은 산호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희귀한 홍조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이 모래의 성분이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왔다. 뿐만 아니라 이 해변 일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홍조사는 매년 그 규모가 줄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현재 그 넓이는 절반 이상 줄었다. 8년 전 서강리 해안을 가로질러 길을 내면서 이곳 해변은 본래의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길을 내기 위해 축대를 쌓은 게 문제였다. 축대가 생기면서 해안과 해변의 돌멩이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해안 사구 지역 안에 낸 도로가 우도의 자연 환경을 바꿔놓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없이 편리한 해안 일주도로. 그러나 이 도로는 자연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해안선이 변하면서 해변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인 섬에 12.9km에 이르는 해안 일주도로. 우도의 생태계를 파괴한 이 도로는 오직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졌다. 관광지가 돼서 관광객이 좀 많이 오기 시작해가니까 해안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전에는 뭐 좀 우리 관에서도 별 관심을 덜 두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니까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우도를 이제 그 좀 섬 주위를 이제 그 좀 관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관에서도 이제 생각, 이제 인정을 해가기 시작하고. 관광용 도로로 만들어진 해안 일주도로. 도로가 나면서 또 다른 생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길은 모래땅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사구 식물들이 자라는 공간을 막아버렸다. 그 결과 이곳 식물 생태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해안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변화가, 생태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안과 그리고 그 육상 지역의 어떤 그 생물들, 뭐 조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염생 식물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포 지역들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내면서 막아버린 자연의 길. 사람들이 만든 길은 바다도 막아버렸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바닷물의 공급이 순조롭지 못한 조간대 지역. 이 일대가 오염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관광객들과 자동차들로 붐비는 거리.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관광객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지 않는다. 주차장이 만들어진 이곳은 원래 흰물대서의 산란지다. 주차장 옆 모래밭에서 첫 부화에 실패하고 간신히 2차 산란에 들어간 흰물대새. 알이 깨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도로가에서 알을 품는 어미는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아슬아슬하게 알 깨기를 기다려온 지 3주. 한 마리는 무사히 알을 깨고 나왔다. 그동안 어미는 둥지와 길가를 수없이 오갔다. 위기가 닥치면 어미는 본능적으로 적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이다. 물대새 가운데 일부는 길 건너 밭으로 이사갔다. 7월, 마늘 수확이 끝나는 시기. 마늘밭은 땅콩을 심지 않는 한 빈밭으로 남는다.
우도 사람들이 수확을 끝낸 마늘밭에 흰물대새가 찾아왔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은 것이다. 알을 낳기는 했지만 위기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장마다 마늘밭은 모래땅만큼 물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 물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 알은 썩고 만다. 둥지는 순식간에 물에 찼다. 비가 그친 후 3일 만에 둥지를 찾았다. 둥지는 알 두 개가 버려져 있다. 다행히 어미 곁에는 새끼 한 마리가 있다. 세 개의 알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단 한 마리. 새끼는 어미가 그랬듯이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갈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섬 우도.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바다가 유일하다. 세머리 오름 아래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바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떠돌다 먹이가 있을 만한 곳에 자리를 잡는 바다나리를 볼 수 있다. 바다나리는 고생대 생물로 살아있는 화석이다. 다양한 모양의 해파리도 이곳 바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해초군락은 바다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길이가 3m 이르는 해초가 숲을 이룬 이곳은 오염되지 않은 마지막 바다다.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찾아온 갯바위 낚시꾼들. 낚시꾼들은 이 바다의 불청객이다. 특히 쇠머리 오름 아래 둥지를 튼 흑노에게 낚시꾼들은 가장 위험한 적이다. 산란기 흑노는 낚시꾼들을 경계하느라 자리를 뜨지 않는다. 흑노에게 또 하나의 위협은 하루에 7번 이상 우두봉 주변을 오가는 유람선이다.
유람선이 가까워질수록 새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유람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위협적이다. 쇠머리 오름 아래 절벽은 이제 더 이상 새들의 영역이 아니다. 다음 날 암수가 번갈아가며 새끼를 돌보던 흑노둥지를 어미 한 마리가 계속 지키고 있다. 하루 종일 다른 어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틀 뒤 취재팀은 둥지 주변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죽은 어미 흑노 한 마리가 발견됐다. 발에 낚싯줄이 걸린 흑노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낚시 바늘에 변을 당한 것이다. 그 간혹 그 낚시하신 분들의 그 낚시줄에 걸려가지고 그 벌묘들이 이제 죽거나 아니면 그 유람선에는 고성방가의 새들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번식기 때에는 그 유람선 운항 문제라든가 낚시하신 분들의 출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벽고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좀 더 번식기와 비번식기에 좀 차별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흑노는 죽은 지 하루가 지난 상태. 갯바위에 사냥 나왔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곳은 더 이상 흑노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홀로 된 어미가 네 마리의 새끼를 길러야 한다. 어미는 오늘도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간다. 새끼를 키우며 대물림에 살아온 흑노들의 보금자리. 그러나 외지 사람들 때문에 이 절벽의 질서가 깨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 눈을 피해 단독 생활을 하는 습성을 가진 흑노. 흑노는 이제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절벽 끝에 살고 있는 매는 다행히 새끼 네 마리를 온전하게 키웠다. 이제 남은 것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난 지 6주. 마침내 어미는 비행 훈련에 들어갔다. 어미를 따라 첫째가 하늘을 날았다. 아직 날갯짓은 서툴다. 그러나 새끼들은 곧 비행에 적응할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우도의 새들. 우도는 사람들과의 공존을 꿈꾸고 있다.